네, 오늘 시간에는 DMS 훈련 제3단계 제5강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받을 상급.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싶어요? 적당히 안 하고 사실래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올 연말에는 10명씩은 최소한 전도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릴게요. 몇 명이요? 네, 다음 주까지가 이제 이론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론이고 이론 끝난 다음에는 100명도 데려올 수 있어요. 몇 명이요? 대만 한번 보시라고요. 올 연말에 제가 훈련을 잘 받고 작년에도 받고 받아가지고 한 사람당 최소한 10명은 데려올 수 있을 테니까 아시겠죠?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지금. 마음이 지금 와닿지 않아 지금. 내가 과연 10명 한 명도 지금 몰아주고 있습니다. 10명에 에이 목사님 하세요 이러는데 안 그래요. 보세요 이제 오후에 제가 훈련을 시킨 여러분 따라오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시겠죠? 네? 우리 집사람은 반찬을 만드는데 알고 할까요? 잘 몰라요. 예지한테 예지야 인터넷 뒤져봐라. 그래가지고 다 그게 뭐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알아가지고 네? 음식 만드는 요리 다 나온다니까 인터넷 다 떴어요. 그러면 그거 찾아 프린트에다가요 그렇게 다 해먹는 거예요. 단지 뭐냐 요령을 몰랐을 뿐이다. 네. 우리 집사람이 뭐 잘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다 잘할 수 있다니까. 근데 지금 요령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어떤 것을 써야 열무김치가 맛있는지 잘 몰라서 못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을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줄 테니까 아시겠죠? 그냥 수정하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최소한 내가 10명의 새끼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한 줄, 두 줄, 우리 다섯 명씩 앉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줄 때는 박승희 집사님, 그 다음에 김신혜 집사님, 그 다음에 김경수 집사님. 아시겠죠? 새끼들, 내 새끼들 앉혀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 새끼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 거 알고 올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네, 우리가 은혜만 받고 끝나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은혜만 받고 끝나니까 흩어버리시잖아요. 핍박을 해서 흩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실제로 삶에 가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것을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이 이론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실증으로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막 구원하게 내치고 가는데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안 해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처음 해본 것은 항상 불안해요. 저는 남자들은요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일단은 어디 가라고 하는 건 벌써 걱정이에요. 어떻게 가나? 운전하면 어떻게 가지? 난 길거리잖아요. 어떻게 가지? 전부 무서워. 그러니까 못 가. 네, 근데 그 무서움증만 딱 떨쳐버리면 되는데 그걸 내가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급과 땅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에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소중한 목숨이에요. 그죠? 사람이 5천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숨이 가장 소중한데요. 그런데 우리 목숨이 소중한데 이 목숨이 왜 소중하냐면요. 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은 선택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그 영의 세계에 어떤 권세에 눌려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만약에 지옥에 가서도 선택할 수 있다면 지옥에 누구하고 싸워버려요? 귀신이라고 싸워가지고 미션이야! 야! 예수님을 알아! 이래가지고 자우리가 나오면 대단하네 거기서. 근데 안 돼요. 죽으면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이게 바로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생명체지만 자유의지를 지닌 생명체 유일하게 사람만 그런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요. 사람들은 자유가 있긴 있지만 동물들은 어떤 동물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알라고 새끼 나면 네? 물고기가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나올 때 그 엄마 뱃속에서 물고기를 뜯어먹고 이렇게 산대요. 오, 세상에. 자기를 저렇게 새가 물고기가 있어. 이야, 귀하다. 그런데 천년이 지난,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항상 엄마는 그 자기의 살을 먹고 자라라고 그렇게 돼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돼버렸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아니야, 나는 내 새끼 잃어두면 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절대 내 몸을 너한테 뜯어먹기 쉬우니까 너 혼자 사세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가는 엄마는? 없어요. 물고기 자체 그런 물고기도 없어. 그건 약간 또 그렇게 해왔어. 왜? 그건 딱 프로그램화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내가 안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개 여러분 키워보셨죠? 저는 개 키워봤는데요. 엄마 개가 새끼라서 젖을 먹어야 되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뭐 그걸 먹고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 와서 그 자기 밥을 먹으면은 엄마 개가 내 오늘 새끼다. 세상 얼마나 배고파. 나는 쫄딱 불러도 좋으니까 니네들이 먹어라. 그리고 비켜주나요? 여러분 안 키워보셨죠? 나는 키워봤어요. 뭐예요? 뭐 뜯어버려요. 쫙 나고 도망가요. 너는 전 먹어야 돼. 어디서 엄마들 먹냐고. 이미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나 때로는요 오늘 이삭처럼 로봇에 남고 싶지요. 부엘세바 안 가고 싶어요. 부엘세바 해봐요. 그 땅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땅 살면서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라도 그럴까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안 가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랄 땅에서 그랄 백성으로 부엘세바 민족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내 자손이 전과 후에 가나안 땅을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느냐, 내 선택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유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는데 이 자유지를 언제 써먹을 수 있느냐? 오직 하나, 이 목숨이 붙어있을 때만 써먹는다. 그래서 이 목숨이 붙어있을 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길이도 진리라고 그러거든. 이 목숨이 붙어있을 때만 저는 주먹을 믿어야지. 그래서 믿다니까요? 안 믿고?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주먹을 믿어야지 아니고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네요. 네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건 선택이잖아요. 그건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 믿을 수 있어요. 뭐 기독교만 종교냐 불교도 종교고 이슬람도 종교고 해서 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영적 지식을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진리다라는 것을 딱 붙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붙들어준 것이 하나님께서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이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을 수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일종의 도박도 상도박이에요. 그런데 그 상도박이 지금 거짓 도박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도박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보화를 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보화를 캐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숨이 붙어있을 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뭘 선택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면 나빠요. 목숨을 첫 번째 여기 밑에 두 번째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 목숨을 가지고 있을 때 꼭 소유해야 할 것이 하나 있대요. 뭘 소유해야 되느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이 죽기 전에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목숨을 잃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얻어야 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이 생명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우주에서 가져다가 이 땅에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무엇이고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그것을 전해주고 그것을 전해주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뭔지 여러분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생명은 어떤 것인가? 자, 여기를 보세요. 생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생명은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겠죠. 사람이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떡을 먹고 사는 떡이라는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이 있어요. 이 떡을 먹고 사는 것은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은 영이에요. 좀 더 영혼이라고 표현하겠죠. 영이나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도 있고 영혼의 생명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 이걸 목숨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을 때 이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생명을 이기려면 뭘 먹어야 된다? 떡을 먹어야 했어요. 어느 날은 말씀만 먹으니까 나는 뭐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상상을 들어보세요. 나는 말씀만 먹어도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나는 점심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내일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모레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흔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인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육신은 먹어야 사는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먹어야 사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어야 될 이 육신이 있는데요. 이 육신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고 이 영혼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아버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편 사람은 목숨 말고도 또 하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육체의 그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람이 태어날 때 영혼의 생명은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 영혼을 가진 채로 태어날 뿐이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생명이 있는지조차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러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70에서 80자 정도의 육신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있을 때 취할 영혼의 생명은 과연 어떤 생명인가요? 자, 봅니다. 여기 봅니다. 육신의 생명은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육신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오래 보존하고 싶으면요 피를 깨끗하게 하면 오래 삽니다. 사람이 다 죽는 것은 피가 더러워서 계곡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여름에 산에 올라가면 계곡에 물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이렇게 이쪽에 갔는데 이쪽에 뭐가 쌓여있어요? 쓰레기 오물 낙엽들이 쌓여있죠. 이렇게 가다가 또 이쪽으로 쓰레기 오물 낙엽이 쌓여 이렇게 하게. 그죠? 우리 혈관들도 우리 몸의 혈관들이 심장에서부터 응? 심장에서부터 우리의 이 동맥이 세 가지가 있어요. 허파로 들어가는 허파 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관상 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온몸으로 들어가는 대동맥이 있어요. 아시나? 이게 따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요, 허파에서는 산소를 붙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는 이 심장에 그 심장에 있는 동맥이요. 이 심장에 있는 그 혈관이 죽어가지고 관상 동맥이 막혀서 사람 심장 안 뜨고 죽는 심장사가 심장사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세 가지 체계가 막 돌아가거든요. 근데 돌아가는데 이 모든 큰 동맥이요. 그 다음에 가지로 쳐서 그 다음에 잔가지로 가가지고 나는 다 25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피가 안 들어가면 그게 죽는 거예요. 피가 안 들어가면요. 힘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피가 하는 일은요. 허파 동맥으로 들어가면 산소를 붙잡아서 와가지고 산소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위장에서 있잖아요. 위장. 네? 위장에서 이렇게 소화를 시킨 것이 이 소장에 들어가면 소장에서요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빨대처럼 뽑아야 돼요. 영양분을 이렇게. 그래서 영양분 다 흡수하고 저기 깻묵을 깨를 기름을 쫙 짜고요 껍데기만 나온 게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깻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깻묵이 뭐냐?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깻묵이 쌓이면 어느 정도 쌓이면요 하고 싶네. 이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은 똥 창고예요. 쓰레기 저장 창고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소장에 영양분을 주잖아요. 그럼 소장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할 때 그 혈관들이요. 그 혈관 속에 피를 넣어주거든요. 그럼 그것이요.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심장에 가서 한번 걸러진 다음에 심장으로 심장에서 택배를 해요. 그냥 1분에 몇 번? 60번 이상. 그 택배를 해는 거예요. 그 택배를 하는데 혈관이 막혀있으면 거기까지 피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깨끗게 하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그럼 지금 거기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되게 하려면 어땠냐? 이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다 빼줘야 됩니다. 못 빼신 분 저한테 오세요. 죽으라고 해서 폐물을. 옛날에 그래서 두들겨 폐물처럼 좋은 피순환이 없습니다, 사실. 왜요? 피가, 모세관이 겉에 있는 것은
이렇게 뭐 부하고 뜯어내지만 안에 깊숙이 들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것을 좀 때리면 올라가야 돼, 때리면. 그래서 멍이 드는 거예요. 멍이 드는 게 뭐냐? 이게 다 모세발에 들어있는 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차라는데, 그 안차라면 피순하는 길만 하면 귀신이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막 계속 두들겨 펴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가 많아요, 기본에 가면. 그 피순하라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는데, 그게 귀신이 때린다고 나간 거였어요. 귀신이 뭐 때리면 아프다 모르겠어요?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영육가는 걸 알아야만 출신을 하지. 우리는요, 피를 날마다 맑게 해결하는데, 이 피를 맑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7년 뒤에 암이 와요. 몇 년 뒤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잖아요? 7년 뒤에 암이 와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고 7년 전에 뭔 일이 있어요?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 다 풀어보세요. 그래서, 암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꿍암이라고 해요. 따라서 일단, 꿍암. 뭘 상처받았는데, 어, 참아버려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찾아갈 때 마음대로 찾아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막, 부딪히자고 하면 쫙, 막, 부딪히자. 이럴 때 막, 폭도나 나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부딪히자고 하면, 쯔야, 쯔야.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는 조용조용 기도하지만, 마음의 성찰에 기도하지만, 금요 신약에 대해서는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한 번씩 이렇게, 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 자, 피의 생명이 있는데요. 이 영혼은 말씀이 곧 영이요. 영이 곧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말씀이 곧 영이요. 영은 생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치?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뭘 가지고 오는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영혼은 뭐냐면 영혼 따서다 그릇이다. 뭐예요? 그릇,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면 그릇이라는 것은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담을 수 있는 거. 영혼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 안에다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해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안 담고 누구의 말을 담아버렸어요? 최초의 아담이? 말이 많이 담아버렸네.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담고 누구의 말을 담았어요? 귀신 마귀의 말을 담고 담았으니 사망의 독이 사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혼에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이 그릇에 담을 수 있게 좋게 할까? 그렇게 하려고 쉽게 우리에게 알려준 표상이 에덴 동산에 나무 두 나무를 뒀죠. 무슨 나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여기다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라. 그래야 생명을 취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시겠죠? 영이고 생명이니까. 이걸 따먹는 것이, 이걸 따먹는 어떤 표상이고, 실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생명이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마음이 들었으니,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계를 잡은 자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들어오면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데, 이 생명이 없으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이 뭐 말씀이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그래서 질병으로 죄를 지어서 질병으로 귀신에게 시달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럼 나는 거야. 할렐루야. 침상을 듣고 걸어가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에이 내가 침상을 듣고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38년 내가 누워있는데 말인데요. 그래서 절대 못 나는 거예요. 그럼 침상을 듣고 걸어가라. 여기 있는 사람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줘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달라 기도해준다. 에이 목사님 기도해주면 좋아하더니 안 그러면서 그거 안 나아요. 그럼 목사님 자 기도해주면 낫습니다. 라고 믿을 때 우리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참 독한 거예요. 아주 대답적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생명을 하나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 가냐. 네가 믿음이 교제심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져지라고 말하면 말한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다른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 안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택도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왜? 말씀을 사랑한다면서 지는 안 지키거든. 절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축원합니다. 자, 설명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게 있네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말씀이라 하겠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이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 곧 하나님의 생명은 영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는 최초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 왜? 하나님의 생명의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영원한 생명이에요. 무슨 생명이요? 시간이 있으면 소멸되죠. 생명이 아니고요. 이야, 아무리 시간이 존재하는 날까지 계속 존재하는 이야, 아무런 생명이다. 끝이 없어요. 그것은. 근데 우리의 목숨은 언제요? 70, 80대면 끝나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둘째요. 이 생명은요.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에요. 뭐라고요? 죽지 아니하는 생명. 죽지 아니하는 생명, 죽을 수 없는 생명.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망이 정복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사단 마귀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을게 버텨보면 사람이잖아요. 넌 죽일 수 있지. 넌 죽일 수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사람도 꼬독이 봐요. 십자가 봐라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 죽일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었는 걸 원래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왔으니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죽일 수 없잖아요. 사망이 정복할 수 없는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하나의 또 특징은 뭐냐? 그것이 뭐냐? 또 하나 있었는데 네. 세 가지 특징이 사망이 정복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사망, 영원한 생명을 죽게 하는 생명.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려면 여기다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부활생명이라고. 무슨 생명이요? 부활생명.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죽인다는 건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생명. 이런 생명을 예수님께서 갖고 있다는 거 왔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죽인다를 살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라. 전력으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생명이, 생명을 죽이려면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우리 이종희 권사님도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피주사 가져가서요. 그 피주사 가져가면 그냥 거뜬하다는 거예요. 발이 안 올라가고 발을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차를 올리려면 손을 올려야 돼. 이렇게. 그리고 피주사를 바꿔보면, 왜? 피가 생명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투입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순간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나를 죽이는 게 죽인 게 아니거든. 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이 있지. 할렐루야. 네. 요 생명 때문에 그렇게 순교한다고요. 왜? 야, 그렇게 살아서 영원히 사는데 나중에 공자받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히 멸관을 주리라. 멸관이라고 왕이 왕을 다스린다는 거잖아. 영원히 네가 다스리면서 사는 귀한 존재로 내가 너를 쓰리라.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그분이 우리 속에 분배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니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12장 고관기는 24죠.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배 속에 죽어도 죽는 것이지만 다르게 표현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킨 거예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의 생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만 이 땅에 가져왔었다? 예수님만이 가져왔어요. 구약에 어떤 사람도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소유할 걸로 믿음으로 죽었지. 아무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오직 유일한 첫 번째 사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생명을 가져야 자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생명이 있으면 내 자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내 생명이 양자는 법적인 거고 내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은 게 아니라요, 아들을 통하여 그 생명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집어넣어줘서 성령이 들어오므로 그 생명 가지고 들어와가지고요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를 양자 삼은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따지면 예수님은 그래서요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온리비 같은 선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만 왜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 세상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마리아의 태를 비롯해 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지면 그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생명이 나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라리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죽음으로 말하면 그 생명을 해방해서 누구든지 숨처럼 생명의 성령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호흡처럼 마시게 되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를 탁 찍어보면 우리 안에 뭐가 들었더라? 하나님 생명이 들어있고.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 생명 들어있나? 응? 돋보기 갖다 드릴까요? 응?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생명 없이 나온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이 들어갈 때 생명의 영수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돼야 나중에 해가 진 무렵에 우리의 외할머니가 그랬어요. 진짜야, 진짜야. 그래요. 제가 셋째 손자거든요. 뭐 이제 밥 먹으러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영혼에 황혼불연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새끼들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새끼가 하는 것은 그냥 니네 집에 가자. 안 돼. 니네 집 가면 그게 우리 집이야. 돈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생명이 있어야 나중에 주께서 부르실 때 그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내 생명에 분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26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 그 중간에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6, 26,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보시는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생명을 가지고 있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는 그를 어떠한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까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게 벌써 생명의 말씀이나 생명이나 다 비슷하죠. 그죠? 말씀이고 생명이니까. 그래서 눈으로 봤어요. 왜?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위에 손으로 만졌어요. 예수님 손 만졌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는 이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예,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맨 밑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 보면 영접한다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라? 자녀가 되는데 영접할 때 목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 13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지가 사람도 높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높게. 안 들었으면 생명 받으라 얘기하는 정도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붙어보겠다. 사람이니까. 그래, 하나님의 생명,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생명입니다. 아, 믿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당신을 알려주십시오. 몇 번을 전도해야 된다? 스물에서 스물다섯 번 전도해야 마음을 믿는데요. 스물에서 스물다섯 번. 그러면 우리가 전도했는데 잘 안 믿으면 아, 너는 이제 다섯 번 되구나. 좀 어렵네. 마음 편히 가 있어요. 그가 주목이더라는 말에서 우리야 따지면 안 돼요. 아, 아직 마음이 덜 열릴 거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딱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가 따라온다. 그런 게 뭐예요? 스물다섯 번째보다 알려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스물다섯 번째 이상 전도했네요. 그래서요, 전도라는 거 뭔지 아세요? 씨뿌리기와 봄을 찾기. 따라서 해볼까요? 전도라는 씨뿌리기와 봄을 찾기다. 내가 전도했는데 안 따라와. 그런 거예요? 씨뿌리는 거예요. 씨뿌리는 거예요. 몇 번째 씨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와! 하고 보물이네, 할렐루야. 근데 치사할 때 된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둘 중에 하나면 돼요. 전도라는데 둘 중에.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볼 게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자, 오늘 씨 몇 개나 풀렸습니까? 그러면, 아, 예,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 다음 주로 쉰다는 거예요. 분이니까 몇 주만에 통장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된다니까요.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크게 2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과연 누가 정해줘야 되는가? 이 생명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요, 사람이 지혜롭다 하면 안타깝게 그들은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목숨만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는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깨닫는 우리들이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처음부터 이거 다 그들에게 소용되진 수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가르쳐줘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로는 영원한 생명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유일한 참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겠죠? 생명이 있었다 했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영생의 그 속에 접근하는 거예요. 고린도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우리가 전해주지 않은 그들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 밑에 고린도 9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 바가 있다. 그 정도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세요. 3번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요 계획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생명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천사도 영적 존재잖아요. 영을 지닌 세 가지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우리는 영으로서 스가랴 12장 12절에 사람 안에 신령, 영을 지니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 천사, 사람이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작정한 것이 천사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천사는 그릇만 있지 그 속에 생명을 주려고 한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만 모양대로 지는 거예요. 당신 새끼 삼으려고.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나님,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나는 뭐라고 답을 못하게. 왜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다고. 난 날마다 울었어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생명 주시냐? 나 안 줘도 되는데. 답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내가 뭔 말 하겠습니까? 그죠? 사랑하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 내가? 사랑하지 마세요! 난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없잖아. 사랑하신다는데, 품어주신다는데. 그때는 품이 안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안겨야 되는 거
하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인간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주려고 누가 계획했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누가 계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격이신 우리의 성부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이름이 불렸죠. 그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다시 말해 그것의 뜻을 세운 거예요. 그 뜻을. 아버지 뜻을 세운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하나님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그럼 어떻게 주냐? 그 생명, 그래서 이 아버지 생명 어떻게 주냐?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생명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보이겠습니다. 공생의 3년간 동안 하나님 생명이 이런 것이다. 죽어도 살 수 있는 생명이다. 절대 사망이 파괴할 수 있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요. 내가 죽어서 그 생명을 해방해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쏙쏙 집어넣어주겠습니다. 그래,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딱 왔는데 겉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도 아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안 죽으면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한 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죽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안 죽고 하나님 일할 안 죽고 나는 하나님 일하러 있을래. 저 이집트에 가니까 뭐 씨앗이 하나 있는데 3000년이 그렇게 있었대요. 안 죽고 있으니까 하나로 있어. 그럼 죽어야 10명에도 100개라고 100개라고 10개 1000개라고 1000개가 막혀라고 이렇게 되는데 안 죽으니까 예수님 나 안 죽을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그 생명을 해방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예수님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뭐 하신 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해방해 주셨어. 깨뜨려 몸을 깨뜨려서 그 생명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생명을 줬는데 생명을 어떻게 주느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숨처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숨을 내쉬며 가라사 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뭐냐? 생명의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생명의 성령이 보이는 생명의 성령이 그 생명을 가지고 영의 숨처럼 호흡처럼 만들어가지고 영이자 낙과되었잖아요. 영이고 생명이고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 숨을 깨는 성령이 오시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령이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와요. 그러나 이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 생명을 소유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먼저 보여주셨고 그래서 깨뜨려가지고 성령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걸 뭐냐면 효과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효과 있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3단계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직접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셔서 효과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데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항상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인데 성자를 가장 앞세워요. 왜? 사람이 사람이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하시면 항상 성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효과 있게 하시고요. 성부를 맨 뒤에 나오고요. 이건 누가복음 15장에 그예요. 자, 맨 뒤에 성자가 뭐냐냐? 목자가 나오죠. 어떤 목자가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단에서 결국에 어깨에 메고 즐거워. 잃어버린 양이 나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드라크마를 한 영이 잃어버렸어요. 그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 누가요? 한 여인이. 성령은 말이죠. 보혜사 성령은, 성으로 따지자면 여성스러워요. 이 여인이 뭘 키우고 드라크마를 찾죠? 부부를 키우고 쓸면 찾잖아요. 그죠? 네? 오늘 성령께서 성령은 기름든 분이잖아요. 그것도 성령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 기름을 밝혀가지고 오늘도 쓸면서 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예요. 그 선한 목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부는 아버지. 아버지가 둘째 아들 진단을 가서 얼마나 걱정합니다. 그죠? 네? 둘째 아들 나가서 지금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 찾으려고 혼란한데 나중에 아들이 자기가 주인입니다. 나를 품고자 하는 것을 부서서 그렇게 당하니까 아버지가 다시 권리를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었다가 찾았다는 이 비유는 뭐요? 성자, 성령, 성부께서 잃었다가 우리를 다시 찾는 비유를 세 가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알렐루야.
뭐 때문에 한 가지만 이렇게 세 가지나 했을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양들 가서 무엇을 버려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나 안 죽을래. 나는 하나님 아들 할래. 그래서 우리는 낙동강 오리아인데. 예수님께서, 아유, 내 마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 할렐루야. 에세마의 동생, 그렇게 기도해주시고, 직접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죽은 것은 일종의 속죄의 죽음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이 생명을 많이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아, 네. 생명을 전하는 누구셨기요? 내 새끼.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내 새끼인데.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 자리? 박승희 집사님. 두 번째, 세 번째는 김신혜 집사님.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김경숙 피 집사님. 할렐루야! 예, 네, 그렇게 다 채우세요. 새끼로, 내 새끼로 이렇게 놔야 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 낳아서 그럴 때는 힘들지만, 손자 태양 얼마나 예뻐요? 예뻐, 안 예뻐요? 그렇게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면요,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 새끼들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세요, 웃게. 네? 시집 장가가면 반드시 새끼 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나와, 에이, 어머니하고 우리는 10대가 돼서 우리는 둘만 살아. 그건 아니, 그 자식. 새끼 놔둬야 돼, 형주가.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아시겠죠? 삼일체 하나님 그런 일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3번이고요. 4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속자시는 일들을 우리가 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오냐, 잘했다. 그리고 입시 써버린다. 그게 아니라, 이 사실을 증거하면, 하나님 원래 계획이 그게 있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 아버지가 사람 보내서 아들을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이 아버지가 사람 보내가지고 자기 새끼 쫙 화랑방탕이 먼 나라로 간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럼 이놈의 새끼 그냥 아버지 말 안 듣고 가더니 고생 작사가 되구나. 가자. 그리고 끊을 수 있어라. 아버지는 어떻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있더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다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서 너 예수는 죽이다 이렇게 하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꼭 욥이 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욥을 하나님은 고소하잖아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요 욥 이렇게 그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냐? 그처럼 순전하고 온전하고 나를 섬긴 이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하나님 욥 우리 다리를 해가지고요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요 도가지고요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요 작살이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긴 거 아니겠어요? 아니야 한번 쳐봐. 그래서 욥을 시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만약에 직접 만나서 우리를 전도하면 사탄 마귀 시험이요 100배 10배가 많아. 증거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은요 살아 쉬운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안 믿어도 그런 믿으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요. 보도 안 하고 믿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동화에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저는요 아무리 믿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만 보이겠어요? 귀신도 보이지. 그 귀신이 드랑나라 하면 이게 재미가 되겠어요? 여기서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장성도가 아이고 목사님 지금 귀신이 두 마리가 있다 붙었다 떠났다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돼요 안 돼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보이는 게 복이야. 할렐루야. 안 보이는 믿음으로 가는 게 복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참 미쳤더라고. 아, 너 어느 때는요 막 저를 가르치는 스승 목사님이 귀신을 쫓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귀신이요 싹싹 지나가는 게 보인다고요. 아, 그 성경 얼마나 못 사갑니까? 어느 날 신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방 안에 금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금방 문이 열렸는데, 금방 문으로 귀신이 싹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휴, 정말. 안 보이세요? 정말 다행이지. 피곤이 날마다 보여봐요. 이게 그 집안에서, 잠을 제대로 잤어요. 예? 네?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던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보이시죠 다? 네, 보이면 조금 예, 좀 예, 우리 안 보여 잘 믿고 이렇게 가시도록 하십시오. 네. 자, 4번. 그래서 그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전할 때 하나님은 입시자들이느냐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 해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아들이 성취했고 성령이 효과있게 하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시길 기뻐하신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죠. 할렐루야. 그냥 천국에서 상급을 주는 아무도 안 상급을 주지 없잖아요. 너 뭔가 해야 돼. 하나님 뭔가를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은 사단과 꼬인 아니 뭐냐 시비 온다니까요. 아유 내가 그걸 주세요. 내가 그걸 주세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그 돈 나도 안 쓰고 보험자는 됐으면 봐라 이런 일의 은혜라 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 자는 깨갱하고 꼬리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의 복음을 많이 증거해서 올해 첫째들 둘째들 누구 자리? 박승희 집사님 새끼들 이렇게 저쪽 두 자리는 공기료 성분 할렐루야. 아유 세상에 안 하시네. 빨리 뜯고 저기 옆하기까지 이상 가야 되겠네. 여기서 본당을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쫙 가서 하든지 나무로 가야죠. 나무로 가야죠. 빨리 가야죠.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해봐서 그런 거거든요. 익숙하지 않았어요. 남의 동네 찾아가니까 잘 못 찾아요. 내비게이션 있어도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법대로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던 방법대로 해볼테니까 다 따라오세요. 저도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느냐?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몇 가지 복을 주세요? 두 가지 복을 주는데 이 땅에서 받을 복이 이생의 복이라고 그러고요. 저 세상에서 받을 복을 내생의 복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복을 주는데 이생에서도 복을 주시고요. 저 내생, 저 세상에서도 복을 주세요. 이 두 가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도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도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이냐 첫째 4번의 1번의 첫째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복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마태 28장 20절 보면 볼자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면 물줄기도 주고 와요. 없는 물줄기도 하나님 함께 있으면 저기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마귀가 아유 우리 좀 살려고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없으니까 지가 마귀가 귀신으로서 도망다녀요. 그러지 말고 임마누엘 축복을 여러분 복음 전도를 통해 받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열두 제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도 놀래 권세가 있다. 우리도 놀래 그런 것을 우리가 받게 돼. 그 다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 거에 여기 성경을 배웠네. 아,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마태복음 10장 한번 열어봅시다. 내가 뺐네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그게 빠져있는 게 다 써져 있는 단어였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위급한 상황에도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할 때 성령께서 할 말을 입술로 채워준 보호자는 자에게. 셋째 이 땅에서 먹고 살 동안 입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보면 너희가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것도 가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복 주면은 하나님 소개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소개하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한 것들 해야 됩니다. 자 넷째 이상의 반복이요. 넷째는요 마음으로도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시편 120편 5절 6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감을 가지고 돌아온다. 하나님 반드시 기쁨을 얻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가장 제일 큰 기쁨은요 내가 전도한 새끼가 신앙생활 너무 잘해서 장로 권사가 되면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나는 집사예요. 내가 전도한 친구가 장로가 되면요 이 세상에 그런 기쁨이 없어요. 임직할 때 가슴이 뻑쳐. 안드레가 자기 형을 전도할 때 자기 형이 온 세계를 변화시킬 예루살렘 교회에 예? 세울 그런 사람이 알고 전도했겠어요? 모르고 전도했겠어요? 몰랐겠죠. 자기 형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세대라니까요. 동탄 윤석열 지금 첫 번째 아브라함 세대지 앞으로 몇 년 흘러봐요. 그 자식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나오면요 여러분이 부스러기 은혜가 돌아간다니까. 알로에가 아니라 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 앞에 엘트웨이 아니라 뭐 가란 게 있는데 그거 하나 그걸 붙었던 거 아메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잘 팔아주세요. 윗사람의 돈이 다 나오도록 통장이 들어가. 그럼 감동이 안 되시네. 아시겠죠? 그 윗사람이 갔어도 자식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그 윗사람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그런 복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메이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있지만 정지가 아메이가 하지 마세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아니 장사를 하는데 그건 밑에 사기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우리 자식이 그렇게 잘 되면 내가 도와준다. 자 그다음 영적인 복이에요. 영원한 복, 내세의 복을 받을 복은 뭐냐면 그 두 가지. 첫째는 천국과 영생을 받으셨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천국과 영생 그들의 복이시 됩니다. 마태 5장 10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 복음자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도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대. 핍박을 겪어요. 박해가 또 있지만 100배를 받고 내세에 뭘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가하면 천국이 그대로 되죠. 여러분 천국 우스까지 나왔어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들어 주여주여 한다고 다 들어간다 해야 돼요. 천국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국에 확신이 없으면 복음 못 전하잖아요. 전하면서 확신이 늘고 또 간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대로 되죠. 영생의 축복이 그대로 되죠. 뿐만 아니라 뭐 더 주냐면요 보너스도 주는데 뭐 더 줘요? 천국과 보너스는 그 여유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유가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연료가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그 다음 부절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연료관이 무엇이냐.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만큼 우리가 연료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이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받아들인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고린도 15장 보니까요 그 영광도 세 종류예요.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영광이 다르듯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이 다 빛나는 것이지만 천국가도 해의 영광을 차지할 사람 달의 영광을 차지할 사람, 별의 영광을 차지할 사람. 여기 두 줄 정도 하면은 그래도 별의 영광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100명을 정도 하면 이제 달 정도는 되고 1000명을 정도 하면 해 영광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근데 이건 내 기준이고요. 주님께서는 그 기준이 없어요. 진짜 전도를 못하는 한 명만 전도해도 그런 해 영광을 받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0명 전도에 해를 받을 사람도 있어요.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우지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천국에서 이렇게 보상해 준대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또 봐봐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식사하는데 자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식사를 잔치 이제 대통령이 여기 앉아있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앉죠? 여기에 여기 뭐 보네 오른편에 누가 앉죠? 국무총리 앉나요? 예? 네? 여기는 누가 앉죠? 왼쪽에는 영국인이 앉나? 지시경비부장가 있나? 네. 지시경비부장가 앉아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점점 가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쫙 지방 분수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내 좌우편에 앉게 해준대요. 어떤 사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앉게 해준대요. 여러분 이해하면 예수님 가까이 앉으세요. 가까이 앉을수록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 보너스에 보너스. 천국에 가도 사라고. 예. 천국에 가면 그러면 아 뒤에 가서 아유 나는 돈나도 받았네 그러진 않는데요. 갔다 온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게 나쁘진 않대요. 그러나 자기가 한계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없다면 다 안답니다. 안, 못 간답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내가 이 천국에 들어온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지만 그 앞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에 있는 사람은 어 예수님 저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 우리가 올해 뭔가 하나라도 좀 얻읍시다. 할렐루야. 고향 천국 갈 때 조금 더 나아가고 좀 가잖아요.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 먼저 불러주시고 그런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놀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있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확정되도록 하셨으니 우리에게 보상을 또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강권해야 된다는 일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